안녕하세요. 무산아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시원한 무 배춧국 끓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배춧잎 12장하고 청양고추 하나, 홍고추 하나하고 무 1도막하고 대파 한 뿌리하고 팽이버섯 하나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들깨가루하고 마늘하고 새우가루, 된장하고 코인육수, 농축육수 2알 있으면 되겠습니다. 육수 끓여줄 건데요. 코인 육수 2개 넣고 무 1도막만 이렇게 썰어서 삐져서 넣어줍니다. 무 삐져서 끓여줍니다. 배추 손질하도록 할게요. 기본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썰어줄게요. 대파 한 뿌리 어슬썰기 해줍니다. 청양고추 한 개, 홍고추 한개 송송 썰어줍니다. 팽이버섯 조금씩 이렇게 뜯어줍니다. 끓는 육수에 된장을 풀어줄게요. 된장 풀고 난 후에 배추 썰은 걸다 넣어줍니다. 여기에 마늘 한 스푼 넣어줄게요. 구수하게 새우가루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소끔만 끓여줄게요. 한 소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여기에 팽이버섯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파하고 고추 썰은 것도 다 넣어줄게요. 마지막으로 통들깨 가루 넣어줍니다. 자, 무산아지매표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무 배춧국이었습니다. 부족한 간은 소금간 해주시고, 추울 때 이렇게 시원한 배춧국 끓여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